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가요. 구독자 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저보다 더 젊고 잘생기고 멋진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정말 아주아주 아주 유용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발목을 다쳤을 때, 삐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금 두고 봐도 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궁금증 풀어주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꼭 보시고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 이동환입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진짜 일단 우리 구독자님께 본인 소개 잠깐만 인사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 김용훈입니다. 방금 뭐 좋은 소개 해주셨는데 뭐 너무 기대하셨던 분들 실망이 많으실 것 무슨 소리예요? 저보다 훨씬 젊으시고 같고. 훨씬 훈남이시고. 네, 사실 방송 출연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네. 유튜브 방송도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공중파 보기만 열심히 보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보셨고, 예. 너무 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색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카메라만 있고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하는 거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 카메라 뒤에는 훌륭하신 구독자분이 엄청 계십니다. 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만명 달성 기념으로 우리 김육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릴 얘기는 발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미 역시 준비성이 가지 나오셨어요. 이 좋았습니다. 네. 발목을. 네, 이게 발목입니다. 이 발목 모형. 가지 나오셨는데, 네, 여기 이제 발목 모형입니다. 이거 가지 나오셨는데, 자, 요거 가지고 오늘 설명해 주실 건데, 오늘 설명해 주실 내용.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발목을 뼈었을 때, 발목을 뼈었을 때 언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꼭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죠. 그리고 발목을 한번 뼈었으면 뺐으면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관리. 관리를 잘해야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두 편을 나눠서 찍으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가면 길어지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발목을 삐었을 때, 이것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까지 해봐야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있으면 날수 있는 건지, 요거 이제 구분하는 방법.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삐면 자꾸 삐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성. 안정된 게 이제 망가지는 건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나갈 거고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언제 내가 언제 병원에 병원에 가야 가야 되는 건지. 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우리 김윤호 선생님이 또 최근에 아주 공부를 쌈박하게 하신 분이, 아주 그냥, 예, 스마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발목을 뺐다. 예, 그러면 이제, 기침 너무 크게 하시면 소리가 크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발목을 뺐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저희도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지만, 캐나다 아, 의사분들이 캐나다 의사.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작은 도시 오타와라는 오타와. 의사 집단에서 요럴 때 발목을 뺐을 때 요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라.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달리 의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아, 때문에, 병원 한번 가려면 머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일단 요 오타와 룰, 오타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오타와 룰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네. 오른쪽 발을 뺐을 때 뺐을 때. 오른쪽 발로 체중을 실을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삔쪽 발을, 한쪽 발, 안삔 쪽을 띄고, 그렇죠. 안쪽 한쪽 발을 띄고 발로 설수할 있느냐. 수 있느냐. 아. 그게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게 안 되면 일단 손상이 좀더 많은 거라는 그렇죠. 거죠. 손상이 네. 경우가 많은 되게 거고, 재밌네요. 심지어 골절이 있을 수도 있는 골절이 있을 거고. 수도 있다. 예,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네. 요발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네네네. 우리가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복숭아뼈는 바깥에서 만져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숭아뼈가
복숭아뼈에 살찌는 사람 없을까요, 여기도? 여기 있을 수 만져,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만져져요? 네, 네, 만져져요. 예, 예, 예.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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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안쪽 네. 복숭아뼈, 네, 네. 요 바깥쪽 복숭아뼈는 만져지는데 네, 네, 네. 골절이 되거나 인대가 네. 파열이 되면 요 복숭아뼈 주변에 있는 인대나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요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촉지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 눌러본다는 뜻인가요? 네, 눌러보는 거죠. 예, 예. 첫 번째는 이거 바깥쪽 복숭아뼈입니다. 바깥쪽이라는 예. 기준은 다섯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그렇죠. 그게 다섯 바깥쪽이죠. 번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몸 바깥에 있죠. 그렇죠. 다섯 번째 발가락 쪽에 있는 톡 튀어나온 뼈, 요 뼈가 이제 바깥쪽 네. 복숭아뼈인데 네, 네, 네. 요 바깥쪽 복숭아뼈의 팁 끝에를 아. 기준으로 네. 끝에를 기준으로 6cm 네. 6cm 사이를 이 촉지하는 겁니다. 뼈를 아. 뼈는 만져지니까 아무리 많이 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볼 수 있구나. 예예예. 네. 예, 예. 이 뼈를 만져봤을 때 압통이 심하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위에 6cm. 그 여기 뼈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도 만져보고 뒤에도 안쪽, 만져보고 아, 뒤에 뒤쪽도 만져보고 참고로, 옆쪽도 만져보고 네, 앞쪽은 잘 만져지지 않아요. 앞쪽 안 만져지죠. 네. 여기는 요 뒤하고 옆뼈를 이렇게 만져 눌러봤을 때 심하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6cm 안에서 그걸 체크한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안쪽 복숭아뼈입니다. 안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쭉 타고 올라오면 요 안쪽 복숭아뼈에 팁이 만져지는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cm까지를 안쪽 여기 조심히 네. 예. 조심히 이 뼈를 쭉 따라서 6cm까지 만졌을 때 네.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눌렀을 때 많이 아픈 자리가 있으면 찍어봐야 되는군요. 예예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네. 요 다섯 번째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중족골이라고 하는 골. 네. 그러니까 요 이게 지금 엄지발가락이고요. 네. 새끼발가락인데 네. 새끼발가락을 쭉 따라서 이제 발 쪽으로 가다 보면 네. 또 역시 한 군데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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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저도 만져져요. 네. 네. 여기도 여기. 잘 부러지는 부위입니다. 오. 아니 네. 왜 발목을 뼈는데 네. 여기가 부러질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네. 여기는 힘줄이 하나가 어. 이 발목으로 지나가는 힘줄이 하나가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견연골절이 잘 생기는 아, 부위입니다. 견연골절 당겨져갖고 부러진다는 거죠? 힘줄이 무고 떨어지는 곳이죠. 아, 견연골절 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발목뿐만이 아니고 발을 여기를 꼭 찍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포인트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주상골 예. 네. 요 안쪽 복숭아뼈에서 네. 앞쪽으로 아 앞쪽으로 대각선 45도로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 어. 또 하나의 튀어나온 부위가 뼈 있습니다. 있죠. 아, 여기 만져지네요. 저 네, 만져지네. 네네네. 네, 네. 뚱뚱하신 분들은 만져지지 않으실 아, 수 있고요. 있고요. 네. 네, 저는 만져집니다. 지금 네. 네. 여기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면 아.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포인트 네. 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였죠? 한쪽 발로 버티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아. 이게 캐나다의 오타와 룰입니다. 아, 골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이야, 네. 오늘 제가 정말 저도 물론 이제 의사이긴 하지만 정형외과 쪽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다쳤을 때 이걸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걸 체크해 보면서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손상이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기준 발로 디뎠을 때 한쪽 발로 디딜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만져볼 만한 네. 것 네.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요약 네.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면 네. 요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6cm까지 네. 뼈의 후면이든 옆면이든 촉지를 해서 압통이 심하면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되고요. 네. 다음에는 요 발의 안쪽. 요 안쪽 복숭아뼈 톡 튀어나온 부위에서 또 역시 근입으로 6cm. 네. 요 범위를 만졌을 때 아프면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이 다섯 번째 중족골의 기저부 바닥쪽을 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잘 부러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네. 또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 네. 이 안쪽 복숭아뼈에서 앞쪽으로 밑쪽으로 45도 네. 요 지점을 이제 촉지를
숙지를 해보셔서 네. 아픔이 있으면은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 편도 좀 기대되시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길어지면 요 정도에서 이제 끊을 거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 잠깐 해주시면 한번 삐었을 때 네. 예, 계속 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한번 삐는가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주 유용한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편도 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